한동훈 위원장은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며 사극에서나 나오는 궁중 암투는 없다고 답했습니다.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당과 논의 후에 입장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. 여사 안희재 기자입니다. 정치인 한동훈의 첫 연설엔 수직적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. 대신 기자 질의에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. 동반자적인 관계이지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암투는 지금 이 관계에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.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은 재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. 법안에는 예외 없다.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위원장님의 입장과 배치되는 거 아닌가. 일단 생각일 뿐이시고요. 그거는 당으로부터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있게 발언을 드리고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.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장관이 당정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명한 데 대해 정확한 언급이라고 평가했지만 당내에선 신중한 분위기가 읽힙니다. 당정관계 개선을 주문해온 비주류에서도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. 말이 아닌 행동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취임 연설에서 정치는 게임과 다르다. 누가 이기는지 못지않게 왜 이겨야 하는지가 본질이라고 말한 걸 두고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. 이 전 대표는 내일 탈당 회견을 열고 창당 준비위원회를 띄워 제3세력 구축에 나섭니다. 한 위원장은 다양성과 경험을 중요한 가치로 꼽으면서도 이 전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엔 특정인을 전제로 한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